네, 라이너입니다.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2층으로 올라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도 문들이 있네요. 목조 건물입니다. 네, 목조 건물을 많이 만, 깜짝 놀랐네. 커다란 인형이 있다. 예술이다. 예술이야. 어머, 예술. 예, 어우, 보면서, 어머, 예술이다. 오, 예술인걸? 전에 뭐 풍류가 있다 그러더니. 자, 메모용지가 있다. 00, 더블공, 000. 오케이. 00, 더블공, 000. 서랍에는 열쇠 걸려 있고. 자, 세이브 좀 하자, 세이브. 왕의 명령에 어길 때는 이 마을에 재앙이 들이닥친다. 왕은 마을 사람이 재앙으로부터 피하기 위한 산재물을 요구한다. 그 아까 죽은 사람들이 산재물? 가자, 세이브다. 좋아요. 세이브했다. 이건 뭐냐? 어라? 이건 아까 그 사진. 어째서? 뭐야 이거? 기분 나빠. 누가 사진에 포토샵으로 장난을 쳐놨어. 아, 이거는 포토샵으로 그 손가락 도구 같은 걸로 이렇게 문지르면 저렇게 되죠. 네. 포토샵 장난을 해놨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메모용지. 그 다음에 얻을 거 아무것도 없고. 열쇠도 없고. 산재물을 요구한다. 예술이고요. 인형이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뭔지. 내려가 볼까요? 이쪽은 아니 되고요. 이 방에 안에 들어가 봤죠? 네, 죽은 시체들밖에 없고요. 어머, 놀랬잖아. 진짜 놀래키는 거엔 뭐 있어? 왜 이렇게 놀래켜? 이런 된장. 그다음 있죠. 열쇠. 여기도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라는 거 아니야? 아까 그걸 보면 땡, 땡, 큰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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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이었으니까 이거라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닌가?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아닌 듯합니다. 그러면은 여기밖에 없나? 어디 아무것도 안 보인다. 아닌데? 그냥 가봐. 아무것도 안 보이, 아무것도 없는데? 뭐야? 그러니까 사실 이거여야지 이거. 아, 이거 부셔. 그래, 부셔. 그렇지. 열쇠를 얻었다. 아하. 오케이, 오케이. 부셔야지. 그래, 맞아. 부셔야지. 부수는 걸 깜빡했네요. 자, 위로 가겠습니다. 아까 잠겨 있는 데가 어디더라? 어디가 잠겨 있었는데? 아, 열쇠, 열쇠. 서랍, 서랍, 서랍. 그렇지. 아, 일단 세이브, 세이브, 세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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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겠습니다. 거의 뭐 끝난 거 같네요. 차라리 일본어로 써 있으면 내가 읽기라도 하지. 오, 케타. 뭐라는 거야? 아, 라이터를 얻었다. 라이터를 얻었으면 아까 거기로 가면 되는 거겠죠? 어두운 곳으로. 뭐가 쿵쿵거리냐? 왜 쿵쿵거리냐? 뭐가 또팍 튀어나오겠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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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뭐야? 아까 그 인형 아니야?
몰라, 나 일로 갈 거니까. 어디 아무것도 안 보인다. 아이템. 라이터. 이걸로 밝게 되겠지. 야, 이게 박냐? 어머. 어머, 상자, 보물상자. 어머, 갑옷, 갑옷. 야, 갑옷 장착해. 기름을 오 개께. 어, 예, 찾아온 거 따라오는 거 봤어. 움직이는 거 내가 봤지롱. 근데 나가질 못하네. 가자, 가자, 가자. 기름을 5개 얻었다. 자, 세이브. 자, 저걸로 뭐 불태우는 거야. 뻔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소리 다 들었어. 됐고요. 여기냐? 뭐 여기? 아직 있잖아. 와우, 에잇, 기름. 어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안 오네요? 뭐냐? 자, 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를 아까 들어갔었죠? 좋아, 덤벼라. 기름. 망치. 아니네. 넌왜 거기 있니? 아이템. 기름. 아니네. 뭐지? 어라? 안 열려! 안 열려! 안 열려! 큰일 났다! 안 열려! 안 열려! 야, 안 열린다고, 임마. 안 들려!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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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웃음소리, 좋아. 덤벼라. 뭐? 그래. 덤벼. 좋아. 2대1인가? 3대1? 4대1? 5대1. 기름은 5개다. 죄송합니다. 기름이 5개였는데, 항아리 깨라 그랬는데. 항아리가 그냥 깨지는 게 아니라 망치를 사용하는 거네. 좋았어. 아, 여기 들어가서. 안녕, 반가워. 자, 기어 나와줘. 자, 가도록 합시다. 아, 여기 아까 방다 봤죠? 기름 얻었나요? 기름 얻었습니다. 랄랄랄라. 아하, 자, 이제 나간다. 문이 안 열려. 왜 이래? 제 보고 와야 돼? 알았어. 보고 만지고 씹고 맛보고 들기고. 좋습니다. 자, 가도록 합시다. 좋았어. 좋았습니다. 깨보자, 깨보자, 한번. 깨봐. 얘네들 느려. 생각보다 느려. 5대1이라 좀 당황했을 뿐이야. 자, 천천히. 망치? 아니네, 아니네, 아니네. 나는 속고 말았네. 나는 속았구나. 부수는 게 아니었어. 뭐 어떻게 하는 걸까? 아, 이 죽었다. 아, 어떻게 하는 걸까? 어렵진 않은데, 어떻게 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안녕, 꼬마야. 항아리에 기름 붓기. 왜? 항아리에 근데 기름을 왜 붓지? 아니, 저도 그 생각을 하는데, 이유가 뭐죠? 왜 항아리에 기름을 붓죠? 씹고 맛보고 즐기고, 그 다음에, 우헤헤헤. 좋아. 근데 왜 붓지? 그니까, 아, 이 제작자가 항아리에 기름을 부으리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할 거라고 기대를 했다면, 나는 그 어떤 사고방식이 어디서부터 유추되었는가, 그게 너무 궁금해요. 아니잖아. 아니, 아니, 아니야. 항아리에 기름 붓는 거 아니었던 걸로. 이 녀석을 때립시다. 아니네요. 어떡하냐? 할게 없는데.
기름을 붓는다. 안 돼. 아이템. 라이터. 안 돼. 와라, 건방진 놈들. 거기 매복하고 있었어. 왜안 움직이나 했더니 매복하고 있었던 거구나. 그럼 빨간 애를 한번 잡아볼까? 빨간 애를 망치로 휘둘러 치면 되지 않을까요? 안녕. 노란 애한테는 맞으면 죽는데, 빨간 애는, 그래요? 괜찮아요. 자, 빨간 애는, 안 움직이니까, 얘를, 쟤를 망치로 패죽이면 되는 거 아닐까? 쟤가 대장 같은데? 아무래도, 항상 5인 전대물에서도, 레드가 리더잖아요. 빨간색이 리더니까, 이런 옐로우 네 마리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애들은 아니라고요. 자, 왔다. 망치다. 기름이다. 됐네, 됐네. 근데 뿌리고 나서 못 움직여. 오케이, 오케이. 됐어요. 뿌리고 나서 못 움직인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뿌리고 나서 못 움직여요, 잠시. 네, 뿌리고 나서 잠시 못 움직입니다. 자, 이쪽으로 들어가서 문을 열고요. 얘랑 인사해주고요. 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요. 자, 이제 알았으니까 이거 그대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냥 바닥에? 그냥 바닥에 하면 될지 모르겠네요. 저놈한테 지져야 돼. 일단 바닥에 한번 기름을 부어보자. 얘네들이 목각 인형이라서 불에 잘 탄다는 설정이면 지금 이 자리에서도 기름을 부을 수 있어야 돼. 못해. 자. 빠르게 와서 기름을 붓고 지져. 안 되는데? 기름 붓는 것까지만 되고 안 되네. 아, 라이터 썼는데 안 돼요. 라이터가 안 됩니다. 작동이 안 돼요. 책장이나 책이나. 그러게. 책장에 불 붙이는 것도 좋은 것 같아. 좋아요. 아, 한번더 이렇게 여기 만져주고 여기 만져주고 그 다음 가야 돼. 어? 몇 번을 만져줘야 되니? 빨리. 아, 위에 안 보고 왔어. 아, 위에를 보고 와야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 단계를 그냥 건너뛰고 말았네요. 자, 건너뛰고 말았고요. 아, 이번에는 끝냈으면 좋겠다. 아무튼 저 빨간 목각 인형에게 기름을 붓는 것까지는 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근데 노란 애들한테 맞으면 안 되니까 바로 도망을 갈수 있어야 돼. 네, 아케미탄이라는 게임이에요. 최대한 이쪽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이리로 가서 자 일단은 기름을 뿌려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책장? 안 돼. 책장에 기름 뿌리기는 안 되는 걸로. 저두 마리 왜안 움직여? 아 매복이었구나. 또 당했어. 아 매복에 또 당했어요. 뭐지? 기름 뿌리는 것까지만 되고, 기름 뿌리고 밖으로 나갈까? 라이터 불 붙이기도 안 되는 것 같고. 미리 뿌려놓으면 안 돼? 미리 뿌려놔도 될것 같은데? 시작하기 전에 미리 뿌려놔봐, 얘한테.
여기서 뿌리니까 뿌리는 건 됐었어요. 안 돼. 책도 망했고요. 전우한테 뿌리는 건 맞아요. 근데 아까는 라이터 불 붙이는 게안 됐었어요. 아, 망치까지 써볼까? 자, 이렇게 쫙 끌고 와서. 잠깐 못 움직여, 내가. 저, 쟤네 걸렸다. 근데 저게 걸린 게 아니고, 저게 매복이에요. 애들이 저게 지금 매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까이 가면 또 움직여. 망치? 안 돼. 라이터? 안 돼. 기름? 안 돼. 끌고 와서. 라이터? 안 돼. 망치? 안 돼. 기름? 된다. 아, 다섯 번 뿌리면 되는구나. 다섯 번 뿌리면 되네요. 다섯 번. 자, 됐어요. 다섯 번 뿌리는 거. 어렵지 않죠? 한 마리만 상대하는 거라면. 전혀 어렵지 않죠? 60내서 두번 연속. 좋아요. 한 번만 더 뿌리면 된다. 그 다음에 불 붙이면 타는 거구나. 한 번으로는 약했던 거야. 한 번, 기름 한번 가지고는 약했던 거야. 그래서 다섯 번을 다 뿌려야 돼. 그 다음에 불을 붙이는 거지. 좋습니다. 쉽네요. 완벽! 완벽 공략 성공했습니다. 역시 라인은 다르네요. 훌륭합니다. 세이브를 하러 갑시다. 아, 저 망치 쳐야 되는 거 아니야? 자, 불 붙이고 망치 때리기. 잘 가라. 아니네요. 네, 아니었습니다. 무슨 소리가 나는데 일단 세이브부터 해. 누가 뭐 먹고 있는 소리인데 세이브부터 합시다. 자, 세이브하고 아까 밑으로 내려가면 시체 먹고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긴 아닐 거고요. 아, 네. 여기는 그냥 저 친구가 놀고 있는 데고요. 아마 여기서 시체 먹고 있을 거야. 분명해. 뻔해, 뻔해. 이럴 줄 알았어. 이건 뭐냐? 어머, 뭐 도망갈 수 없다고? 뭐지? 뭐 어떡하라고? 뭔데? 망치, 라이터, 효자손, 나 효녀가 되겠어. 휴대전화, 전화기 가지고 능욕해라. 총알이 없다. 뭐 어떡하라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 합체? 합체했어. 합체하였습니다. 어머. 어디로 가면 돼? 뭐냐? 또야.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헤매야만 하는 거지? 가자. 아하. 눈을 피해가요, 눈을 피해요. 눈을 피하면 되겠군요. 눈을 피해보아요. 많은 아이들이 날 지켜보고 있구나. 아, 부끄러워. 이렇게 많이 날 지켜보다니. 어머, 난 그렇게 대단한 것도 없는데. 날막 지켜보고 그러네. 어머머. 너넨 그렇게 일렬로 서서 보이니? 가자. 아, 지미. 아, 지미가 나 도와주면 좋겠다. 고고고. 어머. 아까 그 아줌마죠? 아줌마 그 거긴데. 어머. 뭐야? 아, 말도 안 돼. 아, 이러지 마. 왜? 죽은 사람을 왜 살려? 어라? 여기는? 당신은? 어허. 맙소사.
꿈꾼 거야, 길에서? 여기 말 갖고 있는 산길이다. 겨우 밖으로 나왔다. 밖으로 나왔다. 그래 나왔다. 오른쪽으로 가보자. 세이브가 있구나. 세이브해야지. 이쪽은 볼까? 뭐야 이거? 이 앞은 마을 바뀔 텐데 엄청 안 좋은 예감이 들어. 가지 않는 게 좋을 텐데. 전진해, 나가. 나가. 남자라면 앞으로 가라. 가자. 가자. 떨지 마. 떨지 마. 괜찮아.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 막아서도 나아가야 되는 거야. 가야 돼. 남자는 나아가야 된다. 아무리 무서워도 뭔가 어두운 게널 가로막아도 나가야 돼. 도망쳐야 돼. 이걸 헤쳐나가야만 앞으로 갈수 있어. 미안하다. 내 판단이 잘못했나 보다. 잘못했어. 널 죽일 마음은 없었어. 아, 얜 여자입니다. 널 죽일 마음은 없었어. 하지만 이왕 발길에, 어머, 케이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아이야. 왼쪽이었나 봐. 미안해. 내가 잘못했다. 네, 왼쪽이었나 봅니다. 네. 아, 여기로구나. 야, 또 훔쳐먹어, 또 훔쳐먹어. 또 훔쳐먹어. 야, 한번더 해, 한번더 해. 이곳은 왕의 집이니라. 왕에게 바쳐진 공물을 가져가선 안 된다. 가져가, 가져가. 야, 고작 이거 하나 빼먹었다고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이거 하나 빼먹었다고, 어?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 말이야. 야, 이런 쪼잔한 신이면, 아, 섬기지 마, 섬기지 마. 이게 뭐야? 말도 안 되지. 아니, 고작 이 곡물 중에서, 이거 기껏해야 뭐 사과나 포도 정도로 보이는데, 사과 하나 훔쳐먹었다고, 뭐 이런 게다 있어. 이렇게 치사한 사람이 어딨어. 어디 이런 신이 다 있어. 진짜, 어이없다. 목과 기녕 있어, 목과 기녕. 왜 막고 있니? 뭐 아까 거기로 가는 게 맞지 않아?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야, 여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망치. 망치, 태워. 야, 효자손으로 긁어. 간지럼표. 아, 안 되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는 못 가요. 여기는 못 가고, 여기도 못 가고, 여기도 못 가고, 풀밭! 아, 풀밭에 불 질러요? 풀밭에 불 질러. 여기 위로. 못 가. 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라 랄랄랄라 랄랄라 랄랄라 아 예예예예예 랄랄 아 여기구나. 여기에 용문 없다. 여기에 용문 없다. 여기에 용문 없다. 여기에 용문 없다. 위로 왔는데 뭐 어쩌라고. 이쪽으로 쭉 가볼까? 여기 용문 없다. 네, 여기 와봤자 용모가 없는데? 여기는 올바른 길이 아니에요. 이쪽엔 용모가 없어. 이 여자애는 용모 없는 데는 가지 않아. 불질러, 야. 산에 불질러. 안 되겠다, 야. 어, 용모가 없어요. 용무가 없어요. 용무가 없어요. 나갈 길도 없어요. 용문이 없다. 여기 용문 없다. 용무가 없습니다. 이거 훔치는 거 맞다니까. 아, 이거 불 지르는 거야. 아, 이거 망치로 때려 부수는 거야, 이거. 아닌가? 알겠어. 망치로 부셔. 야, 문 때려 부수고 들어가자. 아, 뭔가 망치로 뭔가 하고 싶은데, 아. 완전 어이없어. 불 질러, 불 질러. 그러네요. 아키처럼 해야 되는데. 얘가 너무 얌전하게 노네요. 여기 뭐 뒷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 진행이 안 되네.
아, 악기처럼 다 때려 부수지. 아, 이거 먹는 것도 아니고. 아하. 랄랄라 랄랄라 랄랄랄랄라 뭐야 이거? 아 이거 아까 한 거죠. 그만둔다. 아까 거기 불길한 곳은 안 가는 게 낫고 다시 여기로 돌아가면 되나? 어 맞네. 어 이거 뭐냐? 여기 망치 까버려 여기. 야 여기 아래 좀 이상해. 까 아니네. 어 여기다 여기 이 집. 이 뭐야? 세이브네. 세이브. 메모가 있다. 숲의 암흑을 조심하라. 숲의 암흑이 온다면 불을 켜라. 뭔 소리야? 불을 키라는 건 라이터를 키라는 소리. 알겠습니다. 세이브가 나가는 길을 막고 있네요. 좋습니다. 숲의 암흑을 조심해라. 불을 켜. 불을 켜라고 임마. 뭔가 있어? 불을 켜. 건방진 놈들. 뭐? 덤벼. 길이 어디냐? 여기냐? 열쇠가 걸려있다. 부셔. 아니네. 저 뭐야? 저 어디가? 반대로 가야지. 어, 여기 아닌 것 같아. 어, 죽었다. 어허. 이 집은 열쇠를 얻었다. 아까 거기로 가라는 얘기군. 좋습니다. 열쇠에 걸린 집으로 가겠습니다. 저거는 나중에 부수기로 하고요. 페이크에 걸렸다. 아래로 가고요. 열어, 열어. 열쇠를 풀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이걸 밀수 있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왜 밀어 이걸? 저거 밀어서 뭐 어떻게 하라고? 어디로 갖다 놓는 것 같은데? 여기엔 분명히 뭔가가 있다. 아닌데? 아, 이거 밖으로 가져가라고요? 아, 밖으로 가져올 수가 있네. 가자. 자. 잘 계산해서. 여기선 정면이야. 한번 더. 어, 아니네. 미안해. 아, 망치! 아니네. 다시 들어갔다 와. 없어졌어. 어, 여기, 밖에 생겼어. 좋아. 아래로 가보자. 아래로 가보자. 아래로 가. 아래 아니잖아. 아래 아니네요. 아래 아닙니다.
아래 아니네요. 맞네. 좋았어. 이집 말인가? 이 집에 갖고 오면 되는 거야? Why? 뭐가 있지? 뭐가 있는 거지? 여긴가? 뭐지? 갈색? 아, 저거? 저 위에 있는 거 밟고 올라가라는 거구나? 아하. 요렇게. 오케이. 이건 루프다! 루프를 얻었다. 아, 뭐야, 그거였어? 루프 얻어서 뭐 하게? 아, 뭐 탈출할 때 쓰는 거구만. 알겠습니다. 어? 탈출할 때 루프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똥을 얻었다. 영상이 너무 길어져요. 30분이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거의 끝난 것 같아서. 네. 아이템. 로프. 아니네. 다음은 죽을 것 같다. 여기 와보자. 아, 절벽이야? 아, 방금 저게 절벽이에요? 난 무슨 함정 설치한 줄 알았어. 이게 절벽이야? 진짜 이게 절벽이에요? 말도 안 돼. 이건 루프 설치를 해야지. 야, 저게 절벽이었구나. 절벽 참 멋있게 만들었다. 그냥 까맣게 해놓으면 되는데. 어떻게 그냥 가면 돼? 네, 왔어요. 랄랄랄라, 이게 뭘까? 이건 에비코의 휴대전화. 에비코 거기 근처에 있는 거야? 뭐야? 싫어. 어머. 어머. 좋아, 덤벼. 맞짱이냐? 어우. 세다. 야, 금리를 다 박았어요. 야, 비쌌겠다. 임플란트 하지.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뭐야, 도망가네, 저절로? 이대로 계속 도망쳐도 어쩔 수가 없어. 당하기 전에 할 수밖에 없어. 뭘 하는데? 어머. 어머. 지가! 지가! 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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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 아, 얘 진짜 정신과 한번 가봐야겠다. 해냈다. 죽었나? 사람을 죽여놓고 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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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였어. 여자의 손으로 패 죽여버렸어. 뭐? 내가 이제 움직이는 거야? 시체 확인. 어! 그만해! 괴로워. 뭐지? 수미, 살려. 뭐야, 이게. 오. 어머. 장난 아니다. 어머. 콜록콜록, 콜록콜록. 하하하, 어머. 구해주러 왔어. 좋아. 빨간 머리 여자 좋았잖아. 아케미, 어째서 나랑 떨어진 거야? 나랑 떨어지지 말아줘. 널 구하고 싶은 거니까.
아케미, 뭐하러 온 거냐? 그녀를 해방시키세요. 방해하려는 거냐? 예, 시시로 살려줘! 사라지세요. 아, 그러니까 아까 그 열쇠 준게 그거네. 열쇠 준 애가 나쁜 거네. 에비코? 어머, 에비코였어. 에비코! 아트사 에비코가 그녀도 괴물에게 습격당한 거야. 그녀의 부모님과 같이. 에비코! 에비코! 응? 어? 에비코! 시모코. 나 도대체. 에비코 괜찮아? 아, 괴물이. 에비코! 어머, 다살해 있었네. 무사했구나. 다행이다. 엄마! 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나에게 스토리의 전말을 좀 설명을 해줘봐. 제가 이 게임에 기대합니다. 스토리의 전말을 설명을 할지. 그런데 왜 괴물이? 모르겠어. 그래도 모두들 무사해서 다행이다. 아케미 고마워. 저기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나 아케미를 의심해버려서. 이제부터 나한테 떨어지지 않도록 해. 그게 너한테 좋을 거야. 빨리 마을로 가는 편이 좋겠어. 어이! 유타! 모두 무사하신가요? 아, 어떻게든. 다행이다. 유타, 도대체 마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지금 그 일에 대해 말하려고 왔어. 마을의 숙소가 모두 모여 있어. 네 부모님도 그곳에서 비난하고 계셔. 정말? 꽤 걱정하고 계시니까 빨리 가는 게 좋을 거야. 다른 마을 사람들도 전부 그곳에. 아니, 죽은 사람도 몇명 있어. 마을 안에서 괴기현상과 괴물이 나타나고 있어. 숙소는 안전한 거야? 지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렇다면 우리들도 빨리 피난합시다. 아, 네. 그렇습니다. 괴물들과의 싸움이 벌어지는 라쿤 시티가 된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무사히 도착했네. 다행이다. 자, 빨리 모두에게 보고하자. 생존을 할수 있게 됐다는 건가요? 무슨 학교 같은 분위기네. 자, 너희들의 방은 2층에 있어. 연회장의 옆이야. 연회장?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되어버린 걸까 싶네. 오카네 하는 거 보니까 뭐 이상하다. 도우스레바. 뭐 대충 넘어가요. 일본어로 된건뭐 그냥. 아, 또제 마이크 날린가요? 네, 아무튼 영상을 끊어서 가든 간에 뭐든 간에 좀 해야겠네요. 갑자기 왜이 마이크가 날리람? 이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마이크의 원인이 뭔지 모르겠어서 일단은 진행은 계속할게요. 이 방에 용무 없고요. 이 방에 용무 없고, 군인도 있어. 마을은 우리들이 지킬 거야. 자, 아무튼 다 돌아보고 싶었는데 용무가 없네요. 네, 그냥 가라는 대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 나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싫어. 여기란 말이지. 세이브라도 주든지. 시모코, 엄마, 아빠, 무서웠어. 내가 사람 두 명이나 때려 죽었어. 응, 다행이네, 시모코. 이 방에 용문은 없다. 여기네요. 자, 완전히 안전한 건 아니래요. 자, 이제 나가면 되겠죠. 화장실 가고 싶네. 근데 화장실은 어딨지?
아, 이거 언제 끝나? 케미탄 되게 길어. 가족이 무사해서 다행이야. 아, 세이브입니다. 아, 네, 여기서 잠깐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40분짜리네요. 잠깐 끊을게요.